자, 여러분, 저희는 발데즈, 알래스카의 발데즈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앵커리지를 떠나서 처음 목적지였고요. 지금 경치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뭐 한 이 정도? 지금 여기 경치도 경치지만 오는 길에 내내 경치가 아주 장관이었고요. 앵커리지에서 5시간 거리인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운전을 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발데즈 도착하면은 이제 카약을 타고 빙하를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날씨는 좀 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많은 기대를 안고 발데즈로 왔는데 망했습니다. 원래 발데즈에서 한 이틀 있으면서 카누도 좀 타고 낚시도 좀 하고 뭐 이래 보려고 했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안 받쳐주네요. 저희는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뭐 발데즈에서 이제 그냥 뻘짓을 하느니 그냥 이제 와가지고 서브웨이 그냥 사 먹었거든요. 이제 샌드위치 먹었고 밥 먹었으니까 그냥 이동하려고요. 발데즈는 네, 저희랑은 인연이 아닌 걸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 발데즈까지 오는 길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크게 많이 돌아온 것도 아니라서 후회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캠핑할 이제 자리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놓은 캠핑 스팟도 이제 뭐 술모가 없게 됐네요. 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발데즈에서 실패를 했지만 괜찮은 캠핑 스팟을 찾았어요. 저희는 바람을 피해서 가까이는 안 됐는데 이렇게 강이 있고 이렇게 저 멀리 산도 보이는. 아, 어때요 여러분, 나름 운치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저녁입니다. 고기 좀 굽고 여기 냄비밥 해가지고 저희 반찬도 싸주셨거든요. 형수님이 반찬도 싸주셨습니다. 냄새 좋아. 그래요? 벌써? 짜자잔! 짠따따단! 와, 대박! 와! 많이 한 것 같은데? 어허. 아, 밑에. 아, 조금. 아, 이 정도면 진짜 완전 성공인데. 와, 잘됐다. 아, 그래? 대박! 야, 이거. 불 조절 잘해서 그런 거야? 네, 진짜. 아, 그냥 진짜야, 이거. 아? 응. 와, 완전스러운데? 냄비 막 한국. 형수님 잘 먹겠습니다. 냄비밥 진짜 대성공인데? 근데 너는 왜 짜장면 할 수 없겠어 이거? 아, 냄비밥 할 때 이게 좀 더 쉽다. 아, 그래? 덜 눌러보는 거야. 사실 멕시코 갈 때 2년 전에 고기는 2년 전 거 아니지? 이건 엊그제 샀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와, 맛있어. 2년 됐으면은 네. 너는 숙성의 신세계를 펼친 거야. 드라이 에이징. 드라이 에이징. 데이 투. 오, 진짜 귀여워. 이게 안 됐죠? 마이너스야 뭐. 빨리 끝내달라고. 어차피 뭐 너네들 또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있을 텐데. 아침 완성. 소세지 계란 볶음에 옥수수 수프.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어저께 아주 만족스러운 캠핑을 하고 아침도 잘 먹고 나와서 이제 두부랑 여기 도깨비도 아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북극으로 향할 건데요. 오늘 저희가 갈 도로 이름은 Top of the World Highway,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속도로라는 뜻인데, 미국 대륙에 있는 도로 중에서 가장 북쪽에서 이게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시켜주는 도로고요. 북극권에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닫히고 1년에 단 2개월, 이게 1년에 단 2개월 여는데 저희가 거기 타이밍 맞춰서 왔습니다. 미국 대륙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 국경 오늘 지나게 될 거고요. 북극권에 가까이 있고 여름에만 문을 열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도로입니다. 완전한 백야는 아닌데 오늘부터는 거의 이제 백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극에는 아마 이제 오늘 말고 내일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디어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네, 카메라는 꺼야 될 것 같아요. How's it going? Doing pretty good. Right, where are you from? I'm from Tennessee. Okay, gotcha. Country rat overlay. Yeah, that's my YouTube channel and stuff. I do have a YouTube channel. Oh, okay, right on. I was just watching Expedition Overland up here. Oh, is that right? Yeah, awesome. I just grabbed your plate. Yep. Which route are you taking down? Are you heading down? We're trying to hit up Tuktoyaktuk first, Dempster. Yeah, yeah. And then on the way down, we're gonna take a slight detour to do Jasper and Banff. Cool. Yeah, if you can, hit Liard Hot Springs as well. Hot Springs? Just after Watson. Yes. Hit the signpost for us as well, Watson. Yes, yes. Oh, sorry. Then, I didn't realize I was doing this. I did. Okay, yes. I'm doing that next week. Oh, awesome. How was the trip? Oh, it was amazing. I actually did it last year. So we came last year, we left the car here. Any firearms or other weapons? No. Nothing? Just camping knife. Camping? Yeah, that's right. Yeah. Perfect. All right, sir. Awesome. Thank you. There you go. Good to go. Okay, thank you. Enjoy. 와, 엄청 친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프로 오버랜드 하신대요. 유콘. 이거 또 안 찍을 수 없죠? 캐나다에 왔습니다. 우후. 아, 오늘 배고파요. 빨리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Top of the World Freeway가 가장 북쪽에 있어서 지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산꼭대기로 넘어가네요. 여기 보세요. 완전 산꼭대기. 아,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첫 번째 도착점인 더슨 시리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문명을 본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좋네요. 더슨 시리에는 이렇게 여기 유콘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없어서 이제 페리를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형 운전 어땠어요? 이지 피지. 이지 피지. 이번에 진짜 괜찮았어, 진짜. 네. 우리가 뻘짓한 것만 아니면은. 네, 맞아요. 이렇게 더슨 시티에 도착을 함으로 저희는 Top of the World Highway를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상처 없이. 운전 되게 괜찮았고요. 경치도 되게 좋았고.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저희는 이제 뭐 좀 야생동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야생동물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막 곰이나 막 이런 애들. 지금 이제 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표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야, 낚시를 기다리는데 이 정도야 뭐. 낚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이건 개런티가 있으니까. 낚시는 개런티가 없지만
어? 배는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콘강 구경하세요. 한강보다 작네. Hey, are you guys waiting for the ferry? Yeah, we are, yeah. Okay, do you know how often they? It should be soon. Oh, okay. I expect them to come any minute. 배가 도착했습니다. 어씨, 우리보다 늦게 온 차가 먼저 타고 있어. 오, 좋아, 탄다. 안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내려.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Let's go. 이제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배고파가지고.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서 식당을 몇 군데 발견하긴 했는데 그냥 스킵하고, 어차피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졌거든요. 지금 오후 3시 캐나다로 넘어오면서 시간이 빨라졌구나. 그래서 지금 4시 반이에요. 그래서 그냥 캠핑할 곳을 찾아서 셋업을 하고 저녁은 그냥 해먹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이렇게 줌 땡겨보겠습니다. 네, Dempster Highway. 원래 더슨 시리 부근에서 캠핑하려고 했는데 뭐 캠핑할 때를 찾다 보니까 Dempster Highway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 Dempster Highway가 뭐냐면은 바로 북극 가는 하이웨이예요. Dempster Highway를 타고 올라가면은 캠핑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섬세한 불조절. 그래. 어저께 한번 됐다고. 네. 되게 부담돼 오늘. 맞아. 오늘도 아주 개꿀인 캠핑 스팟을 찾았습니다. 짠. 이제 강이 흐르고 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비버가 만든 거래요. 비버. 근데 아직 비버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텐트. 오늘 저녁 메뉴는 이제 불고기가 되겠습니다. 엄마 진짜. 좀 더 해야 되겠다. 좀 더 해야겠다, 야. 불고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30초만 더. 저녁 식사가 준비가 됐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여기 멸치, 오징어, 김치, 여기 불고기. 여기 냄비밥. 야, 너부터 해. 장윤이 소가 있는데. 에이, 너부터 해. 어주가. 알겠습니다. 안 좋은 거는 동생부터.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누룽지 생겼어요? 있어. 오씨. 오늘 메뉴는 불고기 덮밥. 야, 메뉴 우와. 괜찮다. 네, 짱이에요, 진짜. 야, 메뉴 너무 괜찮은데? 불고기 덮밥. 와,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아. 와, 진짜 좋아. 그리고 오늘은 벌레가 없어. 네, 오늘은 벌레가 없어. 진짜 모기 없어. 모기 향을 피우긴 폈죠. 잘 먹겠습니다. 제 형수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좀 기댔어요? 와, 맛있어. 야, 네. 코스코에서 네. 미국 애들이 불고기 너무 잘 재는 거 아니야? 진짜? 어? 오, 진짜 맛있는데? 얘네도 불고기 양념 소스 쓰나? 미국에 있는 웬만한 그 한인마트들도 불고기 재서 팔잖아. 네, 맞아요. 거기보다 나은 거 같아. 그거 나은 거 같아, 진짜. 대박이네, 코스코.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코스코 주식도 잘 돼요. 아, 그래? 제 주식 코스코 혼자서 지금 방어하고 있어요. 필사적으로. 나머지 다 박살 났는데. 나. 루시드 박살. 아, 루시드 좀 올라와가지고 돈 좀 버나 하고 봤는데 아직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80이니까 졸라 좋아했어. 냄비밥 은근히 진짜 괜찮다, 그죠? 압력밥솥보다 더 빨리 돼. 압력밥솥 너무 오래 걸려? 맞아. 압력밥솥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치. 한국에 캠핑용 따끔한 거 있긴 하는데. 아니야, 너무 괜찮게 잘 된 거 같아. 네. 와, 저희 고수 되겠는데, 진짜? 와, 날씨 진짜 좋다. 밥 이렇게 솔직히 전 잘 먹을 줄 몰랐어요. 나도. 이 정도면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아니 반찬에 고기에 밥에다가 쌀밥에 없는 게 없어. 형수님 저희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나도 잘 내보내줘. 반찬 많이 싸줘.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캠핑하고 내일은 약간 덜덜 떨면서 컵라면 먹어. 근데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다. 지금 여기 이렇게 따뜻한데. 근데 그렇게 안 추울 것 같아 생각보다. 그죠? 입수하려면 좀 안 추워야 되는데. 입수까지는 모르겠어. 발은 난 거야 지금. 발은 난 거야 지금. 근데 발도 안 난 건 그건 말도 안 되지. 하지만 너는 이제 공인으로서. 아, 갑자기? 자, 입가심으로 숭늉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준다. 우와. 여러분, 저희는 밥 먹고 신나게 노가리 까고 노래도 듣고 하다가 이제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밤 11시인데 밖에 이렇게 밝은 거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북극권에 가까워져 가지고 백야가 시작이 됐거든요. 하지만 제 아이캠퍼는 이렇게 커튼을 다 치면은 깜깜해서 잘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씻은 지 이틀째인데 아직은 냄새가 안 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할게요. Day 3 모닝 뉴.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어저께 진짜 꿀잠 잤고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하나도 춥지도 않았고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동 사왔거든요. 끓여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요. 우동을 기다리는 동안 요새도 열량 확보를 해야 돼요. 냉박두. 일로와. 일로와 봐봐. 어디가? 네. 저희가 어저께 밥하다가 쌀을 좀 이제 쏟았는데 그 밥을 먹으러 새가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운 아침 식사를 이제 마쳤고요. 이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댐스터 하이웨이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라레트 66 degrees. 경도인지 위도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이제 66도를 찍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북극권에 진입했습니다. 굉장히 푸릇푸릇하죠? 네, 지금 온도도 꽤 높거든요. 지금 69도? 오늘은 6월 9일이고요 6월부터 북극권은 이제 백야가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식물들이 24시간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이제 봄이 되면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해서 6월 되면은 이렇게 아주 푸릇푸릇한 동네가 되는 겁니다. 해가 하루 종일 떠 있으니까 북극권이라지만 그렇게 춥지 않기도 하고요. 이제 물론 북극까지 올라가면은 좀 더 추워지겠지만. 자, 댐스터 하이웨이에서 첫 번째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주유소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기름이 아직 4분의 1 남아있는데 뭐 그렇다고 더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주유소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우리 이제 반 온 거지? 아니요.
여기 기름값은 리터당 2불 15전이고 기름값은 132불. 아, 네, 캐나다 달러여가지고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미화랑 캔불이랑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또 갤런당이고 여기는 리터당이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실내 흡연의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Where's the restroom? Up at the hotel. There's one here, but it's not. I'd go up to the hotel. 이상 캐나다의 작은 시골 주유소였고요. 저희는 여기 호텔에서 잠은 안 자고 화장실만 쓰고 가려고요. 아, 여러분, 이제 호텔에서 화장실 쓰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 씻은 지 3일째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니까 감동스러웠어요. 세수 좀 했습니다. 머리는 못 감고. 이제 슬슬 간지럽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 이틀은 더 버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라티튜드 66도가 아틱 서클인데 66.33이었나봐요. 66.56이라고 나오는데 웬 또 아틱 서클에 왔고요. 아틱 서클이 66.5구나. 여기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어. 저도.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게. 여기가 이제 북극이고요. 여기가 이제 북극해인데 저희가 북극해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알래스카 여기 있고 여기 러시아 여기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는 사실 북극권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바깥에 그린란드 있고 캐나다 이제 저희가 와 여러분 저희 진짜 먼 길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딱 이 지점에 있거든요. 저희 댐스터 하이웨이 지금 한 반 정도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누빅 근데 이누빅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저희는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먼 길 왔는데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타네요, 여러분. 추워 이제. 네, 좀 추워졌어. 추워. 와, 새를 죽였어. 여기까지 오니까 많이 추워졌어요. 아 진짜 추워. 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다이거 형은 아직 반팔. 찾는 거야, 안 찾잖아. 상남자네. 반팔 입고 아 추워. 위에 보니까. 집에 새들이 있네요. 쟤네도 추운가 봐요, 여러분. 어우, 씨, 왜 이렇게 추워. 바람도 장난 아닌데. 자, 또 갑니다. 아침에 출발한 지 10시간 지났고요. 저희 아침 먹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오늘 그 북극해를 꼭 찍고 싶어가지고 댐스터 하이웨이가 이제 완주하는데
조금 푸시하면 한 1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중간에 잠을 자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Midnight Sun, 그러니까 백야를 보고 싶은데 밤 12시에 북극해 위에 해가 떠 있는 걸 보고 싶은데 중간에 한번 스탑을 하면은 이게 좀 시간이 흐트러져가지고 다 닫은 것 같아 지금.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Hey, there's a hotel. 동네 파티 같은 거 하나? 대체 동네 잔치한다야. 와, 막 춤추고 난리 났네 지금. 대박. Oh, this is a college. 자, 저희 목적지 가기 전에 마지막 게스테이션입니다. 2불 10센트 per liter. 낫 배드네. 오늘 저녁 대용으로 이렇게 초콜릿 바를 좀 샀고요. 아, 이게 최종 목적지까지 한 2시간 좀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북극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온도는 영상이거든요. 지금 영상 한 4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얼음이 다 녹지 않은 호수가 많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턱토약턱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온도는 32도, 딱 0도입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와, 미쳤다. 자, 여러분. 드디어 북극해에 도착했어요. 보세요. 아이틱 오션. 와, 두부랑 도깨비.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추워요. 지금 여기 얼마나 춥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북극해입니다. 바다가 아직 얼어있어요. 인사말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 네, 여러분. 너무 추워요, 지금. 도착해가지고 라이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너무 춥고 지금 비까지 오고 있어가지고 텐트 안에 바로 들어와가지고 텐트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네, 라이브 방송하면서 네, 백야 구경도 시켜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세요. 지금 새벽 1시거든요 근데 여기 해가 있는 게 보이죠. 지금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구름 끼고 비가 오고 있으니까 해가 보이진 않는데 원래 맑았으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백야라고 해도 해가 거의 졌다가 다시 뜨는데 여기는 정말로 해가 지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날씨는 없었고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 둘 다 이불 속에 왔습니다. 왜냐면 이불 밖은 위험하거든요. 저희 이렇게 오늘 완전 무장하고 자고 내일 아침에 살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The next day.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입니다. 저희 잘 잤어요. 엄청 따뜻하게 자긴 했는데 바람이 아직도 엄청 불고 어저께는 5박까지 내렸습니다. 이제 김 나오는 거 보이세요? 김. 이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불 밖이 너무 추워요 여러분. 너무 위험해. 그래도 정신 차려서 준비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여러분, 저희 너무 추워서 그냥 정신없이 다 패킹해가지고 떠날 준비가 됐는데 떠나기 전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북극해에다가 손을 한번 담그고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형, 나 지금 북극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어, 깨지면서 푹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직 이렇게 얼어있는 북극해입니다. 오. 오. 와. 여러분, 와. 와. 차갑지가 않고 뜨거워요, 여러분. 불에 지진 느낌이에요. 와, 아무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와서 입수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 안 돼요. 일단 여기 따뜻한 뭐 자쿠지 핫텁이 있으면 몰라도 여기서 하는 건 자살행위예요. 다음번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는 날이 있다면 한번 입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티 오션이었고요. 저희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이 정도입니다. 불장난. 어? 물 붙은 것 같은데? 붙었지? 네. 여기 아이킴포에서 매트리스만 빼왔어요. 여기 타이거 형. 네, 저 여기 이렇게 잡을 겁니다. 불 엄청 잘 붙었어요. 네, 지금 밤 11시 50분인데 와, 저, 진짜? 네. 저희 북극권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아직은 이제 북극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어저께 이 버려진 산장 같은 데서 이제 밥도 먹고 이제 노숙도 했고요.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드디어 저희가 5일 만에 샤워를 하는 날이거든요. 형, 샤워할 준비 되셨어요? 흥분됐어. 자, 여러분, 댐스터 하이웨이 시작점인 이 무인 주유소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댐스터 하이웨이를 완주를 했고요. 예! 고압 1100마일의 오프로드를 무사히 상처 없이 해냈습니다. 어? 상처가 없는 건 아닌가? 도깨비한테는 영광의 상처가 좀 있어요. 여기 돌빵, 여기 돌빵. 이건 이쪽. 앞에서 봐야 돼, 진짜. 네. 그리고 와, 여기 제대로 박살나가지고 돌빵 맞을 때 이 안으로 유리가 막 이렇게 튀었어요. 지금 물은 안 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완전 창문이 박살이 났고 여기 반대쪽 미러도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앞유리창 돌빵은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한테서 돌이 날라가지고 이제 찐 거고 이 거울은 어떻게 됐냐? 타이거 형은 이게 튜닝을 좀 더 바퀴가 이렇게 튀어나게 업셋을 줬잖아요. 차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제 두 분은 전혀 안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달릴 때 여기 돌이 이렇게 끼면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여기로 날라가지고 팍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간지를 위해서는 하나쯤은 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근데 아무튼 저희 두부랑 도깨비, 와 진짜 오프로드 1100마일 주파, 와 무사히 해냈고요. 진짜 끝도 없습니다. 괴물들이에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저 혼자였으면 몰랐을 텐데 타이거 형 같이 와가지고 아니야, 나 너무 좋고요. 고마워. 같이 개고생해서. 그리고 형수님 저희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 댐스터 하이웨이 북극해 에피소드는 여기서 접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